이해는 샤워할 때 그런 거 있잖아.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면 나는 수건을 쓰고 가야 되나, 휴대폰을 들고 가야 되나, 이런 상상을 하는 친구. 엔인데 난 그런 게 안 하는 거야. 아, 뭘 어떻게 하고? 지금 너무 올라왔어요. 지금 그런 거세요. 한 번도 올라갈 수가 있냐고? 저 진짜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어요. 그 생각 올라가면서 음료 쏟으면 어떡하지? 저 이거 팀장님 술 떨어뜨릴 때 먹었어. 어, 진짜? 진짜? 아니, 아니 이거 난 애인, 나도 애인인데 나 그 정도 아닌데. 그런 류라는 거죠. 이제 좀 그런 류. 근데 약간 그걸 생각한다고 진짜? 커피를 먹으면서? 네. 커피도 항상 들어오면서 맨날 생각해요. 아, 갑자기 내가 발에 걸려가지고 어지못하고 어. 그거 다 어떻게 치울지? 어떻게 치울지?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? 아, 민망한 사실 아니고 만약에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틀어져요. 기분이 나쁘면 제이고. 아, 맞아. 그리고 기분이 안 나쁘고 아 그냥 유동처럼 돌려 사면 되지 이런 비. 미칠 것 같아. 그런지. 에이스 틀어주면 막 스트레스 너무. 네네네. 계획을 짜는 게 사적인 그런 계획대로 틀어지면 스트레스. 아, 스트레스 받아. 찍었어야 돼. 어? 눌러서 지금 찍고 있어. 네. 녹화 눌러서? 네. 갑자기 이모들이 들어왔습니다. 아, 그래. 아니, 안 그래. 스트레스 하는 게 없어요. 와. 제가 나는 커피 하다 보을 때. 네,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네. 예산이 필요한 문제. 우와. 아니 안 그래. 만났던 선배들한테 항상 물어봤던 건데 팀장님이 20대 때 가장 아쉬웠던 거. 저는 제일 아쉬운 거 뭐냐, 제일 후회하는 게 맨날 술 먹고 아무 생각 없이 술 먹고 그냥 놀고 그랬던 게 제일. 그냥 제가 그래서 그 뭐 방송 인터뷰도 얘기하긴 했지만. 술 먹고 뭐 다 좋아, 다 그 대학생들만 느낀 추억이긴 한데 뭐 이제 학교생활, 이제 태어났으니까 학교생활 뭐 이런 것, 이런 활동들을 많이 내가 했었어야 됐어. 난 동아리도 안 들었었고 학생 아무것도 안 했었어. 맨날 그냥 남자애들이랑 술 먹고 남자친구. 근데 저희 선생님들 왜 남자애들이랑 술을 드셨어? 아니 근데 아니 그 뒷얘기 묻지 말고 다 뒤가 있지 뭐 자꾸 묻고 그래. 아니 뭐 남자만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. 아니 근데 나는 그 추억거리가 술 먹고 겨우내고 막 그거밖에 없다는 게 저는 좀 후회해요. 네. 아 그래도 대학 때 내가 뭐 이런 것도 했었고 이런 것도 했었고 그게 하나도 없는 거야. 근데 난 그냥 대학 때 난 계속 1년 할 때 술만 먹고 놀다가 성적 메꾸려고 계절학기 듣고 막 3, 4년 때는 그러다가 4년이 지나가 버리니까 완전 개판이었어. 1학년 때 개판이었어. 1학년 때 개판이었어.